간략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 내 안의 기념 5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전시 개관식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5.18 40주년이다 보니 굉장히 기대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공모에 5.18 어머님들이 직접 공모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그 결과물들이 너무 훌륭하고 예쁘고 밝고 그 의미가 너무 이뻐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 우리 어머니들이 그동안에 맨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밖에다가 싸움하고 물론 민주화운동에 애를 쓰시고 하셨지만 그 내면에 이런 그림이 나오기까지 아 정말 꼼틀꼼틀 하셨겠다. 너무 그 마음속에를 이렇게 표출해내는 작품이라고 저는 이번에 봤어요. 이 작품을 보고 늘 남편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걷고 싶다. 뭐 하여튼 활동했던 또 아들들 딸들을 함께 다 보고 싶다. 그런 그 내용들이 좀 이 작품 속에 늘 다 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아 우리 어머니들이 그동안에 정말 그 소녀 시절을 한번 또 겪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옆에 예, 우리 어머니들의 진정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들이 좀 많이 좀 치유가 됐나 그래서 한편으로 또 기쁨도 있고 아직도 한편으로는 치유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런 그 밝은 마음을 동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집에 와서 수업하기 전에는 어머니들을 그냥 희생자 그리고 아직도 투쟁하는 그런 분들로 보고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수업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어머니들이 그 제가 어린이들, 그 여자아이들, 여고생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허거벗기 갈비가 너무 크더란 말이다. 또 그렇다. 하늘날 배야. 영원히 큰 일이 될 것이고 진정한 민주화가 올 것입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지쳐서 목이 빠졌어. 그랬구만.